이번엔 조국 혁신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미래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나온 구호도 이재명 대표 심판이 아니라 2조 심판, 이재명 조국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민생개혁 반드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 실천의 전제는 무엇이냐? 저 범죄자 세력을 심판하는 겁니다. 2조 심판하는 겁니다. 2조 심판은 네가티브가 아니라 민생입니다. 선량한 시민은 아니고 범죄자인데 그 좀 말했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여기가 범죄자였다는 자백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심판 프레임에 계속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 조국 대표가 나타났거든요. 국민적 인기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 지적하고 이러면서 상대하는 순간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더 에너지를 주는 거고요. 본인의 전선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소위 말해서 정무전략 시스템이 매우 1차원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고요. 잘못된 전략에 자꾸 끌려가고 함몰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뭐. 비례 1번, 이 박은정 후보의 남편 정관예우 논란을 집중적으로 공세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정관예우가 문제라고 정말 정말 떠들어 온 사람입니다. 박은정 씨의 남편 이종근이 한건 20여억! 그거 정관예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세적으로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시시비비를 떠나서 정권 심판론에 더 불을 붙이고 또 조국 혁신당이라는 가파르게 이 국민들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이런 것을 또 대척점에 놓고 이런 구도가 별로 득될 구도가 아니다. 사실 이번 총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과 누가 맞짱을 때리냐는 문제입니다. 이게 언론에서 사진을 열같이 붙이는 게 한쪽은 이재명 막 이러고 있는 사진, 한쪽에는 또 한동훈이 막 이러고 있는 사진을 두 장을 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한동훈과 이재명이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예요. 윤석열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한쪽은 이재명이 될 수도 있고 또 한쪽은 조국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국이 프레임을 잘 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겠다. 3년 너무 길다. 3년 너무 길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자기 편으로 다 몰아넣는. 그래서 민주당이 만든 이제 그 연합정당 그걸 넘어서가지고 거의 이 국민의 미래와 비슷하게 나가는 그 정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망한다. 뭐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는 포퓰리즘, 또 하나는 부패입니다. 이 부패의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정관예우예요. 이런 정관예우가 요사이는 법조계만 있는 게 아니고 전직 장관들, 전직 고위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정관예우를 다 받고 있어요. 이종훈 씨가 바로 부인인 박은정 씨와 함께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최선봉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우고 있었고 그런데 이종훈 씨는 개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검사장 옷을 벗고 개업을 했는데 11개월 만에 돈을 뭐 41억 번 것까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변호활동을 만약에 해서 정관이 이런 게 아니고 돈을 41억 번다 그러면 그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변호사가 돈을 쉽게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박은정 검사 부군의 문제잖아요. 본인이 아니라 남편의 문제. 부군의 문제인데 남편의 그 문제도 저는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전관예우 아니에요. 국민들 눈에는 재산이 많이 늘었다. 뭐 이렇게 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대통령은 국민들이 어렵고 민생이 어렵고 또 물가도 어려운데 요즘 뭐 용산파도 있고 수정파도 있고 국민파도 있거든요. 용산파는 대파 한 단에 875원, 수정파는 이수정 후보가 얘기한 한 뿌리에 875원, 네. 국민파는 3천원 내외. 그러니까 개별 사안으로 가다 보면은 그렇게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나
그 사안, 그 후보 개인에 대한 공방을 떠나서, 시비를 떠나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예. 또 대통령실도 적절하게 처신하고 대응하고 또 전략적으로 정교하게 이렇게 가고 있지는 못하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를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둘 사이가 묘한 것 같아요, 지금. 진영 전체의 파이를 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비조 지민, 비례 조국혁신당 찍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표 안 하려고 하다가. 예.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찍어주시라. 저희들 민주당의 가장 젊은 병기 몰빵 13주사단 오늘 출정식을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립니다. 4.10 총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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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 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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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관계인 건가요? 경쟁 관계인 건가요? 당연히 협력 관계고요. 협력 관계. 뭐 우선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조국 혁신당이 출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케이트 하나가 없어지고 바리케이트 하나가 생겼다. 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범민주 지지자들이 내가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인데, 민주당 당원인데 이 일 가야 되나 하는데 그걸 저하게 만든 바리케이트가 있었는데 이게 제거돼 버렸어요. 정치적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된 셈.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혹은 실망하거나 혹은 민주당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제 큰 물결로 이탈을 막는 또 바리케이트가 하나 요거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 관계가 돼버렸는데 여기서 뭐 의식하고 이 견제하고 혹은 또 경쟁하고 이래서 메시지가 세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조국도 참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부인인 정경심 징역 4년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그 판결문 보면 조국과 공범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정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 동병상련인 이재명을 찾아가서 자,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당을 합칠 일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당을 합치니까 옛날에 민영배가 한 것처럼 위장탈당하는 사태가 또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앞으로 문제가 도로 검찰 수사권을 하나같이 하나까지 다 빼앗아 버리면 또다시 법을 바꿔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별도로 활동하는 게 필요하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도 기가 막히는데 참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능력주의자들 많다. 정말 우리 조국 교수 해도 너무한다. 우리 한국의 그 도덕성을 이렇게까지 떨어뜨리면 되느냐.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고. 예. 예.